아까 이제 불교의 이제 보리심과 중생심을 가지고 정토와 그 중생심의 땅은 예토라고 하죠. 예토. 예. 예토와 정토. 여러분이 보리심이라는 깨달음의 마음, 뭐 발심만 해도요. 보리심만 바래도 아,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그 순간만큼은 정토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정토가 이루어진 거고, 예토는 탐진치의 중생심이었다. 예. 탐진치의 중생심이었다. 요거 했었죠. 그 얘기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기독교 버전으로 한번 보실래요? 기독교 버전. 색을 한번 바꿔서 해볼까요? 여기가 이제 성령의 마음이면, 기독교적으로요. 이 성령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구현된다고 보고, 자, 사실 지금 이거 6개만 그렸는데, 7대제죠. 7대제. 카톨릭의 7제 종이라는 게 있어요. 죄 중에 으뜸이라고 7제 종. 그게 뭐냐면요, 비슷해요. 그 우리 육도윤회 아까 분석한 거랑 비슷한데, 자, 분노가 있고요. 분노 아까 있었죠. 나태라는 게 이제 들어옵니다. 나태. 그럼 질투. 분노랑 질투가 아까 기독교 불교식으로는 뭐 수락에 해당될 텐데, 분노 단계보다 좀전 단계인 거죠. 좀 짜증나 단계고 이제 화가 치민 단계고. 자, 그 다음에 탐욕, 각종 욕망과 음욕, 이성적인 욕망들. 그 다음에 인색, 이것도 욕망이죠. 근데 나만 갖고 싶은 거예요. 남한테 뺏기고 싶지 않은 집착. 악의계랑 좀 통해요. 나태는 좀 축생계랑 통하고, 분노나 질투는 좀그 수락의 마음들과 통하고요. 이 탐욕과 음욕은 인간계의 기본적인 욕망들하고 통하고요. 교만은 천상계랑도 통하죠. 근데 이제 이 교만 중에 좀 무지적인 측면이 좀더 기독교적으로는 중시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교만이죠.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것 같은.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내가 살것 같고, 내가 더 진리 같은 그런 느낌들. 교만이 일어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만, 왜 일곱 가지 죄의 으뜸이라고 하냐면, 이걸로 인해서 지옥 갈 짓을 하거든요. 이 마음들로 인해 우리가 지옥 갈 죄를 짓게 됩니다. 그 근원을 들어가 보면 일곱 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탐욕, 음욕을 한 칸에 넣었지만 이게 쪼갤 수도 있죠. 자, 일곱 개입니다. 그래서 나태가 죄를 부르고, 분노가 죄를 부르고, 질투하다가 죄가 생기고, 인색하게 굴다가 죄가 생기고, 음욕 때문에 죄를 짓고, 탐욕 때문에 죄를 짓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화 세븐에 보면 이제 그 브래드 피트 형사로 나오죠, 그분이. 거기 보면 일곱 가지 죄악대로 범죄가 일어나죠. 그래서 범인을 찾아가는. 그런 영화도 아예 이걸 주제로 한 영화도 있죠.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일곱 가지 죄가 우리 안에 있다. 근데 육도윤회랑 되게 통하는 게 많죠. 아까 육도윤회 기본적인 인간의 감정들하고 되게 통합니다. 그래서 뭐 억지로 합칠 필요는 없고 그냥 통한다 정도를 말씀드리고 약간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긴 하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가지고 보시면 요게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속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마음이요. 요 마음이 더 커지면, 이 마음이 51% 이상이면 여러분, 언제나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경지예요. 언제나 그러면. 왜냐, 예수님도 인간 같은 이런 마음들이 있겠죠.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해서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있어도. 그렇게 되면 나는 인간적인 그 연약한 마음을 갖고 왔지만 늘 성령의 뜻대로만 살아간다는 경지가 이루어지거든요. 이거 엄청난 경지입니다. 근데 늘 이러시라는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을 통해서 이 속사람을 따르는 게, 기독교적으로는 이 겉사람. 결국 이거는 그 마귀의 자녀거든요. 마귀의 자녀의 마음보다, 하나님 자녀로서 더 살았다는 게 입증이 돼야 될거 아니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생을 통해서 이쪽에 더 비중을 두고 이 사람이 살았다는 게 입증이 돼야
하나님 자녀 소속이 되는 거죠. 확실히 하나님 종노릇 했는지 마귀 종노릇을 더했는지 이게 판가름 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쪽이 더 우세하다 그럼 여러분 기독교에서 이걸 뭐라 하냐?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승리한 자. 죽을 때까지 버텨야 돼요. 그러니까 죽을 때. 근데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내가 51% 넘어요. 쭉 하나님 자녀로 살다가 말년에 마귀 자녀가 됐거든요. 아마 비율로 따져보시면 이게 더 많을 거예요. 이러면 제정신 아니죠. 이미 100% 이쪽으로 넘어간 사람이잖아요. 현재 넘어간 사람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 얘기는 생을 걸고 지키셔가지고 끝까지 절대 지지 않겠다. 내가 내 마음에, 즉 이게 욕심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한 욕심이고 속사람은 양심이에요. 그래서 양심이 51% 이상은 되게 내가 이 양심 지키는데 내 삶의 그 힘을 51% 이상 썼다는 게 그 스스로 입증을 해야죠.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그 중에 보면 인내가 분노를 다스릴 수 있겠죠. 아까 탐욕이나 음욕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 절제가 또 있어요. 육바람이라고 또 통합니다. 제 산상수훈 인문학 책 보시면 육바람이라고 다 비교해놨어요. 그거에 근거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게 육바람일로 다 바뀔 수 있습니다. 인욕바람일, 예, 지계바람일, 절제니까. 나태는 정진바람일, 성실이죠. 사도 바울은 성실이라고 했어요. 질투는요. 아까 이 분노보단 약해요. 질투 마음은. 마음에서 아 이건 아닌데 하는 거죠. 여러분이 주식에서 이게 돈이 좀 1억을 벌었다. 너무 기쁘죠. 근데 친구는 2억 벌었대요. 뭔가 이렇게 화까지는 아닌데 아 짜증나는 상황이잖아요. 아 이건 아닌데.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죄가 시작돼요. 아 짜증나는데. 배가 살 아파오려고 하는 그 느낌. 그러니까 이때는 기쁨과 평화로 빨리 선정바람이라 드셔야 돼요. 기쁨과 제가 선정바람이라 써버렸는데 기쁨과 평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한 거로는 기쁨과 평화. 선정으로 좀 다스리셔. 영적인 교만은요. 요거는 예, 반야바람일인데 아, 자꾸 제가 육바람일 써버리네. 그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열매 중에는 선량함이라는 게 있어요. 선량함이라는 게 항상 선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지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올바른 방향을 지향해 가시는 게 선량함. 선량함. 그리고 인색은 나만 생각하는 거니까 여기에 이쪽에다 써볼게요. 사랑도 있고요. 자비도 있고 온유도 있어요. 이래서 성령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이게 그냥 한 묶음이에요. 보시바람일, 지계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반야바람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육바람일로도 말씀드린 건 하나로 꿰서 이해하시라고. 이런 감정들은 육바람일을 통해서 이렇게 다스릴 수 있고 항상 성령의 마음으로 다스릴 때 바람일이라고 합니다. 에고의 마음으로 이들과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에고가 이미 이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억지로 에고가 이걸 다스리려고 하면 바리새파가 됩니다. 성령에서 나오는 열매를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할 때 내 마음에서 성령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그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됩니다. 기독교적으로.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나와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풍성한 영광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속사람이 뭐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영혼을 말하고 양심의 혼을 말하는 거. 양심을 따르는 혼이고요. 거룩한 열매입니다. 여러분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 이거예요. 이 열매가 맺어지면 여러분이 자동으로 천국에 그냥 가는 거예요. 다른 유행을 기대하고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을 갖고 이건 다 부질없는 소리고 이 열매를 얻은 결실을 맺었는가를 봅니다. 하늘은 열매를 맺었는가, 열매가 제대로 익었는가. 열매가 맺기만 해도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영주권자고 열매가 익으면 시민권자입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니, 에베소서 얘기였고 좀 전에는요,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 육체를 따르는 혼이죠. 욕심을 말합니다. 욕심의 혼은 시들어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양심의 혼, 성령을 따르는 혼이요. 내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령과 성령이 아닌 건 다 혼이죠. 지금 성령 외에는 다 혼인데 혼 중에 욕심을 따르는 혼이 있고 양심을 따르는 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을 따르는 혼이 속사람, 욕심을 따르는 혼이 마귀의 자녀 겉사람,
양심을 따르는 혼이 성령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속사람. 이것도 보시면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탐욕, 음욕, 인색은 다 이거 불교의 탐진치 중에 뭐에 해당돼요? 다 들어가요. 똑같이 여기 중생심은 다 똑같아요. 기독교적으로 볼더라도 탐욕, 음욕, 인색은 다 탐욕적입니다. 분노와 질투는 성람이고요. 나태와 교만은 어리석음입니다. 이렇게도 보셔야 돼요. 다 그 얘기가 그 얘기다 하는 걸 또 아시라고 제가 이렇게 해드리는 거예요. 제 강의 오래 듣다 보면 이제 어디 가서 뭐 불교는 아니지, 뭐 기독교는 아니지 이런 소리 못 하실 겁니다. 다 같은 양심부터 쓰면서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거기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누구든지, 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진 말 많이 하셨는지 보세요. 고린도후서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자와 하나가 되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의 안주에서 성령대로 성령에서 오는 그 평안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새 사람이 돼버리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난 범부 중생에서 예, 이 보살로 이 마귀의 자녀에서 혈육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버리는 성령이 임하면 그 열매를 가지고 거듭나버려요. 이 열매를 제대로 못 누려도 여러분 이미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 칭의라고 해서 시민권, 영주권자가 되고 이 진리를 제대로 실천하면은 온전한 시민권자가 돼서 칭의가 이제 성화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칭의, 일단 의로운 존재라, 의로운 존재라 칭해진다. 칭할 칭자입니다. 의로운 존재, 죄 없는 존재라고 칭해진다. 칭의에서 성령만 여기 딱 강림해도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지 않았을 때는 이 혈육의 자녀, 철저히 혈육의 자녀, 철저히 이 마귀의 자녀죠. 좀 말이 셉니다만 기독교적으로. 근데 성령이 딱 강림하면 하나님 자녀가 일단 되고 하나님 자녀로서 보세요. 탐욕, 분노, 나태, 질투, 교만, 인색, 음욕의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절제와 인내와 성실과 기쁨과 선량함과 사랑으로 물리치다 보면 속사람이 점점 강건해진다고 그랬죠. 건강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는요. 또 다른 거예요. 칭의랑 공부가. 실제로 싸워서 이겨내야 돼요.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탐욕이 밀고 들어올 때 절제로 눌러서 절제가 여러분 마음에서 51% 이상이 돼야 승리한 거. 승리한 자예요. 그러니까 늘 승리는 못하더라도 아무튼 마지막에는 승리한 자로 우리가 죽어야 천국 간다는 게 요한계시록의 사상입니다. 싸워야 승리를 하죠. 근데 보통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끌려갑니다. 그럼 마귀의 자녀고. 싸워볼 만하다가 지금 이제 칭의를 얻은 뒤에는 싸워볼 만한 거예요. 왜? 성령백이 생겼거든요. 성령백 믿고 덤벼서 싸워서 점점 승리의 경험을 누려가는 걸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오랜 세월 하지 않은 사람은 저걸 얘기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받아서 황홀하고 이런 얘기 안 해요. 성화를 이룬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어떻게 나는 내 욕심을 다스리고 있는가, 어떻게 이 겉사람을 물러나게 하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가는가, 요거 전문가로서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겠죠. 요게 재밌습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칭의란 말이 사실은 이 성화도 칭의를 이루기 위한 거죠. 더 진짜 죄 없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성화도 하는 거니까 처음에 이름이 좀 세죠. 너 의로운 존재야 라고 불러주니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난 의로운 존재구나 라고. 아니에요. 돌을 닦아서 결국 마지막에 또 칭의로 돌아옵니다. 진짜 의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또 단계의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지금 강의하는 유마경의 유마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 무, 떼구, 예, 무구칭이에요. 무구칭. 칭의랑 똑같은 말입니다. 죄가 없다. 허물, 떼구자거든요. 허물이 없다고 칭해지는 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한문 번역으로는 정명 그래요. 정명거사라 그래요. 유마거사를. 유마는 음이고 뜻은 이거예요. 청정하다고 이름 불리는 이. 죄 없다고 칭해지는 이. 재밌죠. 그래서 이 유마거사의 유마힐 소설경이라는 번역본이 있고 또 다른 제목으로는
유마거사가 설했다고 설무구친경이 있는데 제가 지금 강의하는데 저본으로 삼는 거는 설무구친경이에요. 그래서 무구칭으로 번역하는 경전을 제가 저본으로 삼는데 성경의 칭의는 무구칭이라고 번역해도 되죠. 죄 없다 칭해지는 이.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칭의라는 이름을 온전히 지키려면 성화를 하셔야 돼. 성화 공부를 해서 진짜 죄 없는 존재가 돼야. 왜 그러냐? 인류 중에 죄 없다 이름 붙였던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중에 흠이 없고 죄 없다고 불리는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같은 존재가 사실은 진짜 칭의고 나머지는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정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란 말은 사실은 지금 유마거사에서 무구칭은 예수님을 죄 없는 이라고 부를 때 정도급의 이야기입니다. 유마거사는 거의 예수님급의 존재이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혹시나 오해할까봐. 유마거사는 칭의를 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급의 죄 없다 불리는 이 이런 의미로 이게 무구칭이라는 의미가 붙습니다. 아니 이름이 붙었습니다.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또 이런 얘기 돼요. 여러분은 육체의 욕심, 겉사람이죠.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구습에 젖은 옛사람, 이게 겉사람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여러분은 혼과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 이게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죠. 육바라밀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하나님은 이렇게 생기셨다는 거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기쁨의 하나님, 성실의 하나님, 절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거듭나라는 거죠. 새 사람이 되라. 그래서 진정한 정의와 진리로 정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속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 내면에 천국의 마음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건 성령의 마음이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품은 마음이고 그런 영혼, 하나님의 성령 그대로의 영혼을 속에 갖춘 사람이 새 사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정의와 진리라고 말하는 게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한마디로 정의와 진리 이렇게도 표현해 본 겁니다. 진리, 정의는 실천이죠. 진리는 이제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기반에서 정의로운 실천을 하는 그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성령과 성령의 혼, 성령의 마음을 구분하자는 거죠. 인간은 성령은 이미 계신 거고 인간의 이런 이제 마귀의 마음, 혈육의 마음도 이미 있고 기왕에 있는데 요 마음, 이 겉사람의 마음을 어떻게든 속사람의 마음으로 돌려가지고 양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거, 내 마음에 천국을 확보하는 거, 이게 사도들의, 성도들의 목표여야 한다는 겁니다. 유마경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거랑 연장해서 이해해보시면 어떻게 돼요? 사도의 길은 뭘까요? 성도의 길은? 자기 내면의 천국을 확보하고 남들도 천국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하는 거. 이게 다죠. 그래서 서로 하나로 통합니다. 꼭 요 얘기도 기억하세요. 앞에 하도 많이 나와서 지금 인용을 안 했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천국이란, 이거 왜 지금 자꾸 천국이라고 하느냐. 사도 바울은 속사람이라고만 하지 않았느냐. 그게 아니고 다른 데서는 지금 천국이란 말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천국이란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세계, 이 겉사람의 세계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런 평안, 기쁨과 정의로움이다 라고 표현한 구절이 있었죠. 전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래서 더 뭐 인용은 안 했습니다만 거기까지 함께 이해하시면 이게 천국이다. 기독교적으로 내가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어요 라는 건 진짜 모르시는 거예요. 혹시 천국 여행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십일조 꽤 냈는데 일요일날 꼭 교회 갔어요. 평생. 그럼 개근상 타실 일이지. 그 교회 영업에 이바지하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개근상을 타실 일이지 하나님한테 뭘 요구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일요일날 꼭 교회에 나가라. 아들아, 일요일은 교회다. 십일조는 필수다. 이런 게 없죠. 어디에도.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라. 성령의 열매를 누리고 살아라. 사랑하라. 거기가 천국이다. 하느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대들 내면에 이미 있다.
그럼 내면만 잘 가꾸란 얘기죠. 그런 내면이 잘 가꿔진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한다는 겁니다.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원래 원뜻이 성도들의 공동체란 뜻입니다. 원뜻이 에클레시아잖아요. 교회의 그 이름이 원래 에클레시아인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보통 군대에 써요. 군대. 특수한 어떤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천국을 확장하려고 특수 목적을 가지고 만든 조직을 말하는 교회는. 그러니까 그 건물이 아니고요. 지금은 자꾸 건물만 멋지게 하려고 그래요. 절대 배 아파서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원형으로 돌아가라. 원형으로 돌아가라. 원형은 깨달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 모여 있기만 해도 막 빛이 서로 공명하면서 더 밝아지는. 그래서 지상에 천국을 확장시키겠다는 그 미션을 수행하기 위한 하느님의 어떤 사도들의 조직. 이걸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가슴이 불타오른 기독교인도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하면 교인도 아닌데 왜 성경 강의하냐고 하지만 어떤 분보다 저는 교인이죠. 제가 교인이 아니라는 건 어디 교회에 적이 없으니까 세속적 기준으로는 교인이 아니죠. 너 세속적으로 교인 아니잖아 라고 저한테 따지시는 분은 정말 세속적인 혈육적인 관점을 갖고 저를 보시는 거죠. 저는 이 성령만 따르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한 교인이죠. 누구보다. 그래서 제가 교인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교회에 내 신도 뭐 이게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따지시지 마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일 뿐입니다. 모든 인류를 차별하지 마시고 교회 다닌다 안 다닌다 또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우리 교회를 다녀야지. 우리 교회 다녀야 된다.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성령의 사람들끼리의 만남이 교회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인과 기독교인이 만나서도 교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절에서도 교회가 열릴 수 있는 겁니다. 원래. 왜냐? 원래 교회는 어디에서 열렸냐? 유대교 회당에서 주로 만남을 가졌어요. 없으니까 건물이. 아니면 공동묘지. 어디 지하실. 어디든 누구 가정집. 사람들이 그 하나님 자녀가 모이면 교회인 거예요. 절에서 모이면 절에서 교회가 열리는 거예요. 자, 유대교랑 기독교는 지금 이미 분리된 종교죠. 근데 유대교 회당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종교도 따지지 않은 거예요. 장소만 있으면 거기 가서 모여서 교회란 걸 연 거예요. 이게 원형의 정신입니다. 지금 건물을 멋지게 지으면 좋은데 건물에 갇혀요. 그러면 왜 건물에 우리 성령이 어떻게 건물에 갇힙니까? 자유자재로 오히려 세상으로 나가셔서 교회 안 나온다고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고 뒤집어서 가나안 성도라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가 현재 한 200만 추산돼요. 100만에서 200만이요. 많게는 200만. 그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와야 된다 안 와야 된다 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죠. 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감당 못하니까 나간 거예요. 그분들이. 그분들을 감당할 정도의 성경의 지혜를 성령의 진리를 가르쳐줬으면 안 나갔겠죠. 그분들을 어떻게 영업적으로 포섭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세상에 원래 교회가 퍼져야지. 교회에 갇혀있으면 안 돼요. 교회라는 건물에 갇혀있으면 안 돼요. 그게 지금 유마경 강의할 때 정토를 어디 특정 지역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정토는. 정토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끼리 아무리 멋있는 건물 짓고 모여서 날마다 찬송가를 부른다 한들 그건 그 집 사정이죠. 하나님 사정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열매를 누리는 분들을 자녀로 삼으니까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니까요. 어느 교회 하나에 목을 매는 순간 그거 다 중요한데 일요일날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다 다른 생각을 해요.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철저히. 그래야 우리 교회 대출금을 갚을 수 있지 않나? 철저히. 이런 소리를 교회 가서 듣고 싶진 않죠. 그래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200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전히 혈육적인, 세속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 사람들 다시 잡아와야 돼. 한 명이 얼만데? 11조, 11조, 11조. 지금 이 계산하고 계시는 동안에는 영원히 지상에 천국이고 정토고 뭐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그게 안타깝습니다. 조선시대에도 나름의 청국을 정토를 건설하려는 선비들의 몸부림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그려드릴게요. 조선시대. 우리나라는 500년 전부터 지금 조선시대에서부터 자 여기가 양심입니다. 양심은 딱 오행으로 설명하죠. 인, 예, 의, 의, 지. 예. 가운데 또 신 하나 더 붙을 수도 있지만 인의지 신은 인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사랑바람일, 예절바람일, 불교식으로 말하면 정의바람일, 지혜바람일에 왜? 양심에서 곧장 나온 거지 에고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바람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양심,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성령에서 바로 나온 이 양심, 에고가 양심인 척 하는 거 말고요. 슈퍼에고가 하는 짓거리는 양심인 줄 알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심리학에서 슈퍼에고랑 양심은 다릅니다. 참나는. 이건 에고의 조작의 영역이 아니에요. 순수한 참나와 양심의 세계에서 바로 나오는 사랑, 정의, 예절, 지혜, 성실을 우리가 이 사단이라고 합니다. 신은 이걸 잘하자는 거니까 따로 계산 안 하고 사단을 주로 얘기하는 겁니다. 조선시대 때 이 사단의 마음이 도심이에요. 양심. 그러니까 보세요. 절대계의 마음 양심이 본체가 바깥으로 작용을 하면 도심이 나와요. 이 도심이 몇 개죠? 자, 희, 기쁨, 슬픔,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에 사랑. 네. 자, 이게 유교에서 대표적으로 말한 칠정입니다. 이게 사단 칠정론이에요. 사단 칠정론도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사단의 마음이 도심이고 칠정의 마음이 사람 마음이라고 인심 그래요. 고등 침팬치의 마음이에요. 지금 저희가 말하는. 도심은 진리의 마음이고. 이게 지금 뭐가 달라요, 기독교랑? 진리의 마음, 성령의 마음, 속사람과 인심, 겉사람, 혈육의 자녀로서의 마음이에요. 요게 대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모든 선비들은 저것만 연구했어요. 사단, 칠정. 어떻게 사단이, 칠정을 없애자는 유학자는 없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51%가 돼서, 이상이 돼서, 사단이 칠정에게 명령을 내리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게 유교 공부의 목표예요. 사단이 명령을 하고 칠정은 말을 듣게 만들자. 이게 주자 이래. 송나라 때 주자가 주장했던 거예요. 도심, 도심, 청, 청할 청차, 청명령, 뭐죠? 인심. 인심은 항상 도심한테 명령을 들어야 된다. 인심, 청명, 명령을 들어야 된다. 도심에게 명령을 들어야 돼. 이게 주자 사상이에요. 인심, 주자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성인도 인심은 있다. 성인도 인심이 있기 때문에 인심 없는 걸 추구하지 마라. 성인도 인심은 있지만 성인은 도심이 51%가 돼서 인심한테 명령을 내려서 사랑하더라도 중도를 지키고 기쁘더라도 오버하지 않고 증오하더라도 오버하지 않고 항상 오버도 부족함도 없는 분노를 일으키더라도, 분노가 있더라도 양심을 어기진 않게 한다는 거. 이 감정들을 다 긍정해버립니다, 유교는. 그래서 다만 도심한테 명령만 들으면 된다, 인심이. 그래서 조선 선비들 모두 목표가 칠정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어떻게 칠정을 경영할 거냐의 문제죠. 유교를 오해해가지고 유교는 욕망을 부정한다. 그건 뭐 때문에 이 말이 나왔냐면 유교의 철학을 한마디로 말해주세요. 그러면 이래요. 주자 이래, 존 천리, 거 인욕. 좀 말이 또 다르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라고 돼 있어요. 제거하라. 그러니까 이게 오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인욕은 뭔지 아세요? 요건 인심이에요. 인심. 인욕하고 인심은 다릅니다. 인욕은 인심이 아니에요. 인욕은 인심 중에 양심을 51% 이상, 의 힘을 가지고 양심을 어겨버린 마음을 인욕이라 그래요. 인심이 남한테 피해가 줄 때는 인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인욕을 제거하라는 건요. 이건 제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인욕은. 즉 오버한 양심이에요. 욕심이에요. 오버해버린 욕심. 아니면 뭔가 부족한 욕심. 과하거나 부족해버린 욕심. 더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욕심이거나 요만큼만 하고 멈춰야 되는데 너무 과해버린 욕심.
과부족의 욕심, 그게 인욕이 되는 겁니다. 즉 양심을 어긴 마음을 제거하라요. 이걸 이렇게 풀어야 돼요. 이니에지의 천리를 잘 보존하고 이니에지를 어긴 욕심은 제거하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성리학 이론은 모르시고 한 분만 보니까 천리를 보존하고 욕망은 배제하라, 와 이게 사람이 할 거냐, 그래서 그러니까 자꾸 제사로 사람 괴롭히지, 이렇게 논리가 착착착 가가지고 이 막 십선비 막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개독교처럼 이쪽은 또 십선비가 돼 있어요. 좋은 게 없어요 지금. 다 땅에 떨어져가지고. 저는 이런 걸 다시 살려내야 되니까 골아파요. 제가 처음 홍익학당 열었을 때 홍익도 땅에 떨어져 있었어요. 어떤 단체들로 인해. 자꾸 문의가 와요. 그 단체냐고. 아닙니다. 저희는 아닙니다. 그런 홍익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홍익학당이 홍익이란 이름 다시 그 제모습 찾게 하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이게 다 땅에 떨어져요. 쓰는 사람이 잘못 써버리면 금방 땅에 떨어집니다. 좋은 것도. 기독교도 개독교도 있고. 조계종도 조계종 그러죠. 계종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는 살려낼 방법을 계속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 안 듣게 하시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인지 모르겠네요. 2014년 정도? 2014년 정도에 저기 압구정에 있는 무슨 교회죠? 소망교회 가가지고 한 200명 계셨어요. 어르신들 대상으로. 논어 강의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논어 강의 제가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때 공자님의 정신이 황금률이다. 똑같다. 이 얘기를 한참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제가 꼭 해드렸어요. 저는 부르면 가면 좀 쓴소리 한마디 꼭 해드려요. 황금률을 어겨서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 듣는 거다. 그 얘기까지 다 해드렸어요. 끝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공자님이랑 예수님이 똑같네요 라는 말까지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처음 들어보신 거죠. 공자가 황금률을 주장했다는 걸. 논어 전체에 걸쳐서 황금률을 강조했다는 걸 처음 들으신. 그러니까 알면 이게 통하게 돼 있다니까. 모르니까 혐오합니다. 알면 소통이 일어나는데 모르면 혐오하게 돼 있어요. 일단 미친 것 같아. 이렇게가 시작해요. 이해가 안 되니까 미친 것 같아. 쟤들 미친 것 같아. 하고 시작해 버리면 이제 진짜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유교라는 것도 우리가 500년간 왜 조선의 그 머리 좋은 양반들이 이걸 왜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연구했을까? 그래서 퇴계인이 율곡이니 하는 그런 훌륭한 군자나 선비들이 왜 조선시대에 나왔을까? 왜 지금은 안 나올까? 지금 철학과에서는 왜 그런 인격까지 훌륭한 선비들이 안 나올까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실천적인 공부예요. 지식으로 판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내면에서 희노애락을 자기가 못 다스리면 꽝이에요. 아무리 사단실정론을 누구보다 막 잘 설명을 해도 이미 본인이 희노애락 저절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배우겠어요? 희노애락을 사단, 칠정을 사단으로 경영하라 이런 선비한테 배우러 갔는데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예요. 막 수업하다가 막 책 던지고 와, 저 자식 끌어내 막 이러면 제자가 좀 이상한 질문하면 막 감정 주체 못해가지고 막 그럴 수 있죠. 그럼 한 발 빼야겠다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좀 이상하다. 자기가 못 해본 걸 어떻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 선비는, 이런 선비들은 드물어요. 조선시대 때도. 이론으로 배워서, 아니 사서가 과거의 교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같으면 고시 과목에, 고시 시험 과목에 사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전국의 소시오패스들, 머리 좋은 소시오패스들 다 달라붙어서 외울걸요? 못 당해요. 진짜 사단 잘하는 사람들이 뒤로 밀리고 그냥 논술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올라갈 겁니다. 합격해서 인 하면 막 이니에지로 막 시까지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올라가요. 머리 너무 좋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이제 판결을 맡기면 이상한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왜? IQ가 좋았던 거지 영성지능이 좋았던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내내 고민합니다. 과거로 뽑으면 자꾸 머리 좋은 놈만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로도 한번 뽑아보면 그것도 개판이 돼요. 시 잘 쓰는 시인을 뽑고 있어요. 이것도 이상하다. 그래서 문장을 보자니 시인을 자꾸 뽑고 있고 그냥 또 어려운 논술 시험을 봤더니 머리만 좋은 사람이 뽑히고. 그래서 추천을 받아볼까? 인격 훌륭하다고 그런 사람 추천을 받아볼까? 요 사이에서 조선은 내내 고민합니다. 인재 선발에서. 그러니까 초광조가 정권 잡고 한 일이 그냥 머리 좋은 사람들이 자꾸 올라가니까 그것도 이제 자기 세력을 키우려고도 한 거지만 그때 그 현령관이 추천받자는 주장을 한 게 그겁니다. 그 마을에서 실제로 이니에지 잘한다고
소문난 사람을 등용시키자. 이것도 사실은 또 근데 적용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 자기 편만 또 뽑을 거니까. 자기랑 또 코드가 맞는. 그러니까 뭘 해도 제가 결론은 고등 침팬지는 뭘 해도 이상하다. 딱 고등 침팬지답게 한다는 거. 근데 뭔가 자꾸 이렇게 바꿀 때 보면 이런 고민들은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만 바로 알자는 거죠. 본질만 바로 가시면 조선 선비들도 결국은 내 마음에서 진리의 마음이, 진리의 세계가 확충되는 걸 추구했다. 천리가 나를 통해 온전히 이 지상에서 구현되기만을 원합니다. 조선 이 유교는 통틀어 다 그것만 주장해요. 모든 선비들이. 천리가 나를 통해서 이 지상에서 구현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통해서 이 지상에서 구현되는 게 인간이 해야 될 최고의 길이다. 그게 중용의 길이고 선비가 걸어야 할 중도의 길이고 존천리 거인욕의 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단 실정론도 한번 제가 해드렸어요. 도심, 인심. 여러분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퇴계, 율곡 이런 거 복잡하게 알지 마시고 요 그림 한 장만 이해하시면 돼요. 도심이 도심이 그러니까 보리심이요. 인심이 중생심이다. 중생으로서의 인간의 마음이에요. 혈육의 자녀, 중생심, 그렇죠? 예, 인심 다 같은 말이죠. 진리의 마음, 깨달음의 마음, 보리심이 도심이요. 그게 예, 성령의 마음이라는 거. 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딱 아시면 여러분 절대 이제 가는 길을 흔들리시진 않을 겁니다. 자, 10분 정도 있으니까요. 드디어 세진도는 이미 나가고 있었어요. 요 그림 설명해 드리는 게 진도였으니까 이제 그 본문을 또 새롭게 나가보는 겁니다. 29번 사리자가 말하였다. 이제 사리불이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어요. 지금 교재에는 다 없지만 지난 시간 교재에 이게 있었어요. 사리불이 아 그러면 다 좋다. 보살이 위대한 마음을 보리심의 마음을 품어서 정토를 마음이 청정해지니까 그 보살이 사는 세계도 정토가 된다는 거 다 좋은데 우리 석가모니는 보살도를 어떻게 하셨기에 왜 이렇게 세상이 더럽냐 이런 주장을 폈죠.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그 어떤 이제 그 다른 범천왕이 등장해서 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밑 답을 먼저 드리면 화토와 보토를 일단 구분하시라. 부처님이 계신 당시 육신, 물리적 육신이 계신 화토는 예토라고 해서 더러운 땅입니다. 그리고 정토는 보토에서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그 부처님 내면의 세계, 부처님이 육바라밀을 성취하신 그 내면의 세계를 못 보니까 부처님의 보신을 못 보고 부처님이 살고 있는 장엄한 불국토가 안 보이니까 겉만 보이니까 부처님 뭐 육신이 뭐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육신을 보고 부처님이 살고 있는 땅을 보니까 사바세계인 거예요. 이분은 보살도를 어떻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논리가 안 맞네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떤 얘기를 했나요? 그때 이제 그 바로 이렇게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죠. 해가 떠 있는데 눈을 감고 해가 안 보인다 그러면 해의 잘못이냐 눈 감은 사람 잘못이냐 못 보는 너의 잘못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자 사리자가 또 이어서 그러니까 이 중생들의 궁금함을 사리자가 대신해서 물은 겁니다. 대범천왕이요. 내가 이 국토를 보건대, 불국토를 보건대, 이어져요. 이야기가 이어져요. 내가 이 불국토를 보건대, 그러니까 부처님이 살고 계신 지금 당시 인도 땅을 보건대, 땅이 높기도 낮기도 하며, 이거는 이제 되게 차별세계라는 거예요. 높기도 낮기도 하고, 언덕과 구덩이에는 독한 가시와, 뭐 찔리면 아픈 독한 가시와, 모래와 자갈만 있고 또 흙과 돌로 된 모든 산이 더럽고 나쁜 것들 오물로 가득 차 있더라. 뭐 이게 이런저런 오물들, 동물들의 막 배설물, 동물들 시체 썩은 거 뭐 온갖 것들이 더럽더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부처님 사신 세계가 왜 이렇게 더럽습니까? 부처님이 청정한 몸을 얻었으면 청정 불국토에 사셔야 되는데 왜 이렇습니까? 라고 한 거는 자 여러분은 바로 답을 미리 알고 가시는 거예요. 화토를 가지고 지금 보토로 오해하고 있다. 화토와 보토를 오해하고 있다. 이 물리적 세계는 여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펼쳐진 좀 더러운 세상이고 중생들이 이제 근기에 맞게 이 땅에 태어나서 도 닦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럽고 성취를 한 극락정토를 얻은 그런 보살들이 사는 세계는
보토라고 보신을 얻어서 보토에, 그러니까 청정한 보신을 얻어서 청정한 보토에 예, 산다는 그 또 이 소식을 지금 모르면 화토에 집착해서 보면 육도윤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육도윤회 이렇게 돌고 도는데 세상 너무 힘든데 왜 부처님이 이 인간 구제하려고 인간으로 오셨는데 부처님이 계신 인간계도 더럽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연히 이 화토에서는 더럽죠. 근데 그 부처님의 내면을 관찰해 본다면 부처님의 눈으로 세계를 보면 다른 세계가 보이겠죠. 그걸 이제 못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오해를 하니까 이게 기독교랑 똑같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은 이미 왔는데 그대들이 그 보지 못하고 있다. 천국은 이미 왔다. 이런 얘기를 막 하셨단 말이에요. 그대들은 바리새파들은 안 보이죠.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 이미 왔다. 자기 내면에 이미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내면에. 마찬가지로 지금 부처님이 야 장엄한 불국토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내가 부처다.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 부처면 세계가 더 청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시는 세계 좀 돌아보세요. 지금 겁나 더러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계보왕이 대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범천왕이 그렇습니다. 대존자여 그대의 마음에 그대의 마음에 높고 낮음에 차별이 있고 장엄과 청정에 그 차별이 있어서 장엄하고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나 부처님의 의욕이라는 거 부처님의 이 즐기는 바죠. 부처님이 이렇게 원하시는 바 또한 이런 걸 원했나 보다. 이렇게 더러운 걸 부처님이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국토가 장엄하고 청정하게 하지 않게 보이는 겁니다. 당신 마음이 중생심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육도의 윤회를 돌고 도는 중생심으로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다. 만약 모든 보살이 모든 중생들에 대하여 그 마음이 평등하고 그러니까 다른 중생들, 다른 애고들을 대할 때 마음이 평등하다는 것은 참나에 안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진여의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남을 여러분하고 똑같이 보실 수 있겠어요? 애고의 눈으로는 안 돼요. 참나의 눈으로만 가능합니다. 불성의 눈으로 평등하게 보면서 그 공덕이 장엄하고 청정하다면 육바라밀의 공덕으로 장엄하게 장식되어 청정하다면 육바라밀의 공덕을 엄청나게 갖췄다면 갖췄다는 건 실천했다는 거예요. 실천을 자꾸 하니까 보세요. 카르마는 어떻게 생겨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바라밀을 생각하고 말로 하고 다니고 몸으로 엄청 하고 다녀야 여러분 아이템이 장착돼요. 여러분 보신이라는 캐릭터에 멋진 갑옷도 입히고 뭐도 입히고 하는 거 하나씩 보시, 지계, 인욕, 정진의 그 과보를 얻게 되는 거죠.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그 과보라는 게 열매 아닙니까? 열매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많이 얻어야 그 공덕이 장엄하고 청정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보살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중생을 평등하게 진여에 안주해가지고 육바라밀의 공덕으로 자기를 치장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진여에 안주한 거는 기독교의 칭의에 해당된다면 육바라밀의 공덕으로 장엄해진다는 건 성화에 해당됩니다.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게 공부한다면 부처의 지혜와 의욕도 또한 그러하다고 말할 것이다. 너가 보살이 돼서 늘 깨어서 육바라밀의 공덕을 닦고 있다면 부처님도 이걸 알고 이걸 의욕하고 계실 거라는 걸 알 건데 그러면서 동시에 곧장 그대가 이 사는 세계 그런 진리의 마음으로 사는 세계가 불국토라는 게 보일 거라는 불국토로서 장엄하고 청정하게 보일 것이다. 그대가 보살도를 닦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라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리자를 지금 들었지만 아라한 중에 지혜 제일이거든요. 아라한 중에 제일 지혜롭다는 사람도 이해를 못하는 거다라는 것도 여기서 탁 이렇게 한번 공격하면서 그 해법도 주는 거죠. 아라한으로는 이해 못한다. 보살이 돼야만 불국토를 이해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대가 먼저 보살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이 사리자도 자기가 보신을 닦지 않으면 절대 부처님의 세계를 이해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라한들은 지금 부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열반에 들어가서 사라지신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엄청 장엄한 불국토를 만드신 분인데 아라한들이 눈이 없어서 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살도를 모르니까 자기들이 육바라밀의 공덕을 쌓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육바라밀의 공덕을 갖춘 부처님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고 부처님이 열반에 들어서 우주에서 사라지셨다
이렇게 착각한다. 우리들도 열반에만 들면 부처님 길을 따르는 거다. 이렇게 오해한다. 이런 비판도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자, 이때 세존께서 모든 대중들의 마음이 망설이는 것을 아시고 다른 중생들도 마음이 같이 흔들린 거죠. 진짜 좀 이상한데 석가모니 이렇게. 곧장 발가락으로 이 대지를 문지르시니, 엄청나죠? 발가락으로 대지를 이렇게 문지르시니 즉시 삼천 대천 세계가 지금 그 당시 이제 인도 땅에서 바라보던 모든 세계가 무량한 백천의 신묘한 보배로 장엄하게 장식되었으니 갑자기 온 우주가 엄청난 보석으로 장식된 것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이게 육바라밀의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묘한 보배로 장식되었다. 이거 이 보배가 상징하는 건 공덕이죠. 육바라밀의 공덕이 보석처럼 빛난다는 거고요. 그 보석으로 이 우주를 장식했다. 그런데 이게 비유하자면 공덕 보장엄불이 공덕의 보석으로 장엄하게 장식된 부처를 말합니다. 공덕 보장엄불이 불에 무량한 공덕의 보배로 장엄하게 장식된 불국토와 같았다. 그러니까 이 불국토 중에 예를 든 거죠. 공덕의 보석으로 장엄하게 장식된 불국토와 그 부처님의 몸을 보는 것과 같았다. 당시 사람들 눈이 이제 확 열렸겠죠. 와, 이런 세계였구나. 모두들, 그래서 일체 대중들이 일찍이 없었던 일이라고 찬탄하였는데 모두들 심지어 자신이 보배 연꽃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보배의 보석의 연꽃이 뭐겠어요? 보배 연꽃이 육바라밀의 공덕으로 장엄하게 장식된 천정한 불국토를 말합니다. 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지워버렸네요. 육바라밀이 없어요. 이거 여기다 하죠. 이게 여섯 개니까. 자, 여섯 장 꽃잎 위에 자기가 앉아 있는 게 보이더라. 나 또한 자기들 또한 육바라밀의 공덕에 그 불국토 위에 서 있는 게 보이더라. 죽이죠. 판타지가 아주 지대로죠. 부처님은 어마어마한 이 보석의 연꽃을 사실은 이제 이루고 거기 계신 분이라면 자기들도 자기들대로 보석의 연꽃 위에 탁 앉아있더라. 그러니까 각자대로 자기 정토를 이렇게 키워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시겠죠? 각자의 내면에 연꽃을 키워야 된다. 진흙탕에서 각자대로 자기 연꽃을 피워서 정토의 영주권자도 되고 시민권자도 되고 나아가서 그 정토의 주인, 통치권자도 돼야 된다. 이때 세존께서 사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온갖 공덕으로 장엄하게 장식된 청정한 불국토가 보이는가? 사리자가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원래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으나 이제는 이 불국토의 장엄하고 청정함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내 눈에도 보입니다. 이제 보신의 세계를 본 거예요. 보신과 보토, 영적인 세계를 물리적인 세계만 바라보는 눈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니까 안 보이고 안 들리던 게 보이고 들리게 된 거죠. 세종께서 사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불국토, 육바라밀의 공덕으로 장엄하게 장식되어 청정한 불국토입니다. 보토예요. 보신의 보토. 불국토는 항상 이처럼 청정하였느니라. 생각해보세요. 부처님이 수많은 세월을 통해 육바라밀을 계속해서 닦아오신 그 부처의 보신의 몸과 그 보신의 몸에 걸맞는 보신이 사는 그 보토, 청정한 이 불국토가 얼마나 장엄했겠어요. 그 부처님의 마음을 보는, 부처님의 마음은 어마어마한 공덕으로 장엄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장엄한 불국토는 항상 이처럼 청정하였으나 저열한 중생들을 성숙시키기 위해 무량한 허물이 있는 잡스럽고 더러운 국토, 화토죠. 화신의 몸. 화신은 물리적인 몸입니다. 육신이 살아가는 이 화토의 모습을 이렇게 화토를 드러내 보이는 것일 뿐이다. 부처님들이 이런 물리적 세계, 더러운 세계에 오시는 것은 중생 도와주려고 오시는 거다. 또 그걸 위해서 이 화토가 존재한다. 이 더러운 세계가 왜 존재해요? 중생들이 육바라밀의 돌을 닦는 이 기본을 닦는 곳으로서 이 화토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이 화토를 열고 화토를 해서 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사리자여 비유하자면 33천의 천신들이 모두 보배 그릇으로 밥을 먹으나 33천 이게 도리천이죠. 도리천에 사는 제석천이 다스리는 도리천에 사는 천신들은 보배 그릇에다 밥을 먹는데요. 그럼 뭐 더 맛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업에 따라 그 음식의 차이가 나는 것과 같다. 다 보배 그릇으로 밥을 먹는데 안에 들어간 음식물이 자기가 업이 이제 가벼운 사람은 더 맛난 걸 먹고 업이 무거운 사람은 음식이 수준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화토에 살고 있지만 자기가 닦은 카르마의 몸에 따라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한 누구가 업이 무거우면 누구는 인간계 태어났어도 지옥계에 살고 있는 거고 누구는 천상계에 살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극락정토로 가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사리자여 무량한 중생들이 한 국토에 태어나지만 그 마음의 청정함과 더러움에 따라 보이는 것에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게 육도윤회가 우리 같은 이 공간을 살아가더라도 물리적으로는 내면은 각자 다른 세계에 살고 있을 수 있다. 이 얘기고요. 만약 사람의 마음이 청정하다면 이게 정정치입니다. 청정하다면 곧장 이 국토가 무량한 공덕의 신묘한 보배로 장엄하게 장식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 이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이 얘기만 더 드릴게요. 여기 뒤에 보시면 정정치라고 보세요. 정, 올바른 방향으로 정해져 있는 예, 물이 이런 뜻입니다. 정정치 반대가 사악할 사자에 사정치가 있고 또 뭐가 있냐? 부정치가 있어요. 정해지지 않은 중생. 자, 정정치는요, 일반적으로는 일주보살 이상입니다. 왜? 일주보살이 되면 법신을 조금 봐요. 법신이 참나니까 참나를 분명히 보긴 봐요. 근데 조금 봐요. 이게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칭의입니다. 조금 보여요. 근데 성화를 닦으면, 육바람을 열심히 닦으면 온전히 보죠. 그러면 일지가 돼요. 일지부터가 사실은 제대로 된 정정치고, 일주부터는 이미 정정치로 봐요. 영주권자는 되거든요. 참나의 세계는 살아요. 참나를 다 이해는 못해요. 근데 여기는 참나를 정확히 육바라밀의 진리를 품고 있는 게 참나라는 걸 알고 살아요. 일지가 그래서 위대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하는 게 있어요. 아미타불의 도움으로 아미타불의 그 본원력으로 본원력으로 정정치가 된 존재가 타력으로요. 아미타불이 도와서 정정치는 부처가 되기로 올바른 길로 가기로 즉 성불하기로 확정된 무리를 말합니다. 근데 보통은 일주 이상이면 확정됐다고 봐요. 더 나아가서 일주 이상. 그래서 제가 영주권자, 신민권자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미타불의 도움으로 정정치를 이룬다고 또 이게 이제 방편이죠. 방편을 씁니다. 그게 이거예요. 아미타불에 대해서 발심만 해도 정정치로 아미타불이 성불하기로 확정된 사람으로 보고 극락으로 데려가 버린다는. 연불만 한 번만 제대로 해도 데려가 버린다는 게 방편설이죠. 아미타불 방편설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보통 정정치 그러면 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아미타불의 방편설은 아니고 그러니까 일주 이상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일주 이상 법신을 조금 봤거나 법신을 제대로 봤으면 마음이 청정해져서 곧장 이 불국토를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법신 결국 자기 불성을 본 만큼 법신을 본 만큼 이 보신의 세계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닦아서 자기 불성을 봐야 이런 부처님의 이 장엄한 세계, 보신과 보토를 이해하게 된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여기까지만 이해하시고 예. 시간이 좀 있나요? 예. 그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 뒤에 보시면 요거는 하나 그냥 기억해 두세요. 이 유마경은 동방 아촉불 사상입니다. 아촉불에 풀이를 하면 움직임이 없다고 그래서 무동불이라고 그래요. 무동열애. 유마경 안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열애는 아촉불이 나와요. 아촉불의 정토가 강조됩니다. 그래서 아촉불의 그 정토 신앙이 또 유명해요. 그게 이제 묘희국입니다. 아촉불이 다스리는 세계는 묘희 세계라는 게 있어요. 그게 결국 보신과 보토예요. 아촉불이라는 보신이 다스리는 세계, 묘희 세계, 보토. 서방의 아미타불은 이제 동방이고요. 아촉불은 서방에는 아미타불이 계신데 거기는 안락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극락세계예요. 극락세계가 보토고 9페이지입니다. 석가모니불도요. 보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석가모니불은 열반에 들어가 사라진 줄 알죠. 초기불경 공부하신 분은. 그런데 대승의 열반경에서는요. 무승장엄국
더 뛰어남이 없는 최고의 장엄한 나라라고 하는 무승장엄국, 무승장엄세계라고는 하는 석가모니의 세계가 있다고 해요. 이쪽도 서방 쪽에 있대요. 자,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게 초기 불교 분들은 돌아버리는 내용입니다. 이게 열반에 들어 사라지셨단 분이 안 가고 계셨대요. 현상계 저쪽에 연락도 안 하고. 이게 충격적이죠. 이게 대승하고 초기 불교가 참 같이 가기 힘든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왜 대승에 오면 이렇게 돼버리냐? 대승에 오면 어떻게 석가모니가 열반에 들어버리면 아라한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석가모니는 현상계 안에서 영원한 수명을 가지고 불국토 건설에 앞장서셔야만 위대한 보살이 되거든요. 대승에서는. 석가모니도 그런 존재로 다시 재규정되는 겁니다. 대승불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기 정리해서 읽어드릴게요. 석가모니불은 이미 자신의 공덕으로 이룬 장엄하고 청정한 불국토, 석가모니불의 유심정토죠. 석가모니불의 마음의 정토에 거주하고 있으나 육도의 윤회계에 머무는 사바세계의 중생들의 안목에서는 석가모니불의 화신이 머무는 화토만 보입니다. 그 인도 어디 네팔 땅, 그 힘들고 더럽고 사바세계가 다 그렇죠. 그 빡센 세계인데 이게 불국토냐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진여에 안주하여 육바라밀의 공덕을 갖추고 청정한 불국토에 머무는 보살, 정정치 보살, 일주보살 이상의 보살들은 보게 된다. 진리의 눈으로 보니까 불국토가 보입니다. 자, 정정치는 그렇고 사정치는 뭐겠어요? 정정치는 성불이 예약된 사람이고요. 사정치는 지옥이 예약된 양반입니다. 부정치는 왔다 갔다 하는 분이에요. 공부 좀 하면 올라가고 안 하면 떨어지는. 그래서 그러니까 공부를 좀 했는데 일주보살이 아직 못 올라간 분들이 부정치고요. 공부는 하는데 아직 일주가 안 됐다 부정치. 사정치는 공부를 제대로 시작도 안 한 사람들. 그러면 지옥 갈 게, 그리고 탐진치대로 사니까 지옥 갈 게 예정된 사람들. 지옥 아니면 이제 사막도 아래쪽, 아까 사막도 있죠. 아래쪽 지옥 축생 아귀 쪽으로 맡아놓은 양반들을 이제 사정치 그럽니다. 그래서 정정치가 되시면 정정치는 극락의 영주권자예요. 정정치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일주보살부터 누가 뭐래도 일주보살부터는 어느 종교 막론하고 참나에 안주하건 성령에 안주하건 열반에 안주하면요. 그분은 정정치입니다. 어느 종교 막론하고. 그런데 요건 방편이에요. 아미탑을 믿으면 거기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거는 방편이에요. 아미탑을 믿고 결국은 열심히 수행하다가 일주보살 되고 들어가는 게 결국 이제 올바른 정 코스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방편으로 쉽게 접근을 할 것 같지만 결국 거기도 들어가 보면 일주보살 돼야 제대로 대접받고 정정치가 된다라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럼 결론은 똑같죠. 일주보살 돼야 제대로 정정치 된다는 건 똑같아지기 때문에 결론은 방편을 설이지 아미타불의 본원욕으로 정정치가 된다는 건 들어가 보면 또 똑같다. 결국 일주보살부터 정정치로 보는 게 제일 맞습니다. 왜? 참나에 안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참나에 안주하면서 육바라밀 닦아가는 정정치 보살이라야 석가모니불의 보신이 머무는 정토가 보이고 이해가 돼요. 석가모니불께서 참나 안에서 육바라밀을 닦고 계신 분인지 이해가 되겠죠. 보세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참나 안에서 육바라밀을 닦아가야만 석가모니가 불국토를 이루시고 지금 육바라밀의 그 공덕으로 자기의 몸도 만들고 불국토를 이룬 존재라는 게 이해가 돼요. 그러겠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적으로 보죠.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야만 성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자와 하느님 나라가 이해가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여에 안주해야만 부처님이 이해가 되고 불국토가 이해가 됩니다. 석가모니불의 화신이 거하는 사바세계, 삼천대천세계는 화토이기에 중생의 성숙을 위해 예토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석가모니불의 마음에는 청정장엄한 불국토가 이루어져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